기억이란 사랑보다 더 슬퍼. 네, 오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인트로를 하다하다 이제 반말로 하기로 하셨던 반말이 걸린 거예요? 아, 나 진짜. 아, 이게 이문세 선배님의 곡이에요. 네, 아, 네, 네. 곡 제목 말씀하신 거예요. 네, 네, 네. 기억이란 사랑보다 더 슬퍼. 네. 와,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그럼 지난 시간에도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 뭐 이런 네네. 표현들을 지금 왜 연초부터 꽂혀 계세요? 아, 이 노래를 듣다 보니까 네. 그 노래에 나오는 가사나 네. 아, 그 노래 제목을 이제 그렇군요. 네,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사랑보다 더 슬퍼. 네. 뭐 그런 류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뭐 너무 슬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아, 그 멋진 뭐 그렇죠.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 기억이란 사랑보다 더 슬퍼는 사실 연인의 느낌보다는 제가 들었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어머니나 아버지에 대한 그런 기억 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나간 사랑이라기보다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돌아가셨다 생각한다면 그 기억을 가지고 그 사랑을 생각을 했을 때 그것보다 더 슬프게 느껴지는 것. 아, 어떤 그렇군요. 그런 느낌. 기억의 사랑보다 더 슬퍼. 네네네. 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랑이 있겠지만 그걸 들으면서 저는 약간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어서. 그렇군요. 네네 그런 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억은 사랑보다 더 슬퍼. 네. 또 그런 비슷한 류의 또 노래 제목 중에 사랑보다 깊은 상처 그런 것들 있죠. 항상 사랑이 동네 북이에요. 기억한테도 까이고 상처한테도 까이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거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으면 사랑한테도 까이고 그렇죠. 자기 본인한테도 까이고 뭔가 네 동네 북입니다. 네 동네 북이에요. 많이 까이죠. 하지만 네 그게 슬픈 기억이 되지 않도록 네. 추억이 마구 다르게 적히지 않도록 상처에 지지 않도록 그렇죠. 열심히 사랑하시고 네 표현도 많이 하시고 네. 2019년 기해년에는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 보내시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기타를 꼭 입양할 수 있는 그런 또 한 해를 보내시길 네. 네 그렇게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뭐 사고 싶어요. 네 사고 싶은 기타가 많아요. 많이 생기는 그런 최근이죠. 좋은 네. 기타들을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중가대의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라그 기타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감성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초반에 많이 약간 오해를 하시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프랑스의 굉장히 대중적인 가성비를 포커스에 둔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프랑스의 감성을 메이드 인 차이나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약간 뭐 전체적인 어떤 그런 공방에 그 소박한 그런 감성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큰 네, 뭐 연주자들을 이렇게 타겟팅을 한 가성비의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중국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럼요. 네. 중국에서 만들었다라는 거는 어쨌든 지금 그 가격대를 낮추고 대량 생산 그렇죠, 체제를 그렇죠.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제 그 OEM이 아니고 이제 라그가 중국에 들어가서 공장을 낸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그 제작 단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들을 거죠.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프랑스발 감성을 이제 중국에서 네, 그렇죠. 최대한 뭔가 효율적으로 네, 뽑아내고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그 지난 시간에 이제 오디토리움 모델 했었고 이번 네. 시간에 드레드넛. 근데 드레드넛이 기본적으로 약간씩 조금 점수가 더 높단 말이에요. 요즘에. 네. 네. 이번 시간에도 저는 이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네. 예상해봐요. 분명히 지난 시간에 7.5가 나왔으니까 예상 8.0, 8.0 봅니다. 네. 예상. 네. 한번 살펴볼게요. 네, 가격 813,500원에 건속가에 732,000원 할인가 가지고 있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103cm 전장에 두께 104mm, 9프렛 뒤뜰레 75mm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오디토리움 모델은 73이었는데 네. 그거보다는 다소 스탠다드한 느낌이죠. 맞아요. 쉐입은 드레드넛 컷어웨이, 솔리드 앵겔만 스프루스의 플레임드 오방콜 축구판, 하이글로스 피니쉬, 그리고 트로피컬 카야넥 똑같죠. 네, 하이프리시전 18:1 기업이 사틴 블랙 헤드 가지고 있고요. 너트는 네, 블랙 그라파이트 컴펜세이티드 너트에 43mm 너비 가지고 있습니다. 지판목재 브라운 우드. 뭐 하나 일반적인 스펙이 없어요. 맞습니다. 전부 다 특수 스펙 아니면 대체목. 네, 스케일 길이는 25.6인치 650mm고요. 프렛 20프렛에 실버 니킬 프렛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픽업은 피쉬맨의 INK 시스템 가지고 있고요. 브릿지 역시 브라운 우드입니다. 네, 이게 지난 시간에 뭐 너무 익숙하지 않은 재료들로 익숙한 맛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시간에도 사운드 자체는 생소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오디토리움과 드레드넛의 그냥 그 바디 쉐입에서 오는 뉘앙스 차이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드레드시 나요. 확실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어때요? 확실히 사운드가 다채로워서 좋네요. 오디토리움에 비해서. 맞아요. 네. 이제 약간 이 가격대에 가성비가 괜찮은 사운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앰프 사운드도 훨씬 밸런스 좋아요. 그 네. 싼 소리가 안 나죠, 확실히. 이게 더 좋은 거 같아요. 드레드넛이 표현력이 훨씬 좋아요. 네. 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신기하죠. 드레드넛이 보통 더 투박할 거라는 선입견이 있는데, 네, 네 전혀 예전에 제가 한번 리뷰 할 때 그 한 줄평 드렸듯이 드레드넛이 훨씬 더 좋은 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라그 뭐 지난 시간과 스펙은 똑같은데, 네, 똑같아요. 네, 완전히 사운드가 차이가 나는 DCE 모델 듣고 계십니다. 이거 어떤 거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건 저희 곡 중에서 지나간 애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나간 애,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지나가네. 네, DC의 좀 더 디테일한 사운드를 들을 수 있는 모니터였고요.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J45 마호가니 아방가르드 636화입니다. 여기에 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조폭엽기토끼님 재밌는 한줄평 달아주셨는데요. 그때 이제 뭐 명호씨가 연습을 안 해서 그래! 이렇게 들어주셨는데 네, 아니 이번 인트로는 명음님이 뼈 때리셨는데 이무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연습을 안 해서 그래. 여기서 뼈를 맞으신 다음에 제가 여러분 컨텐츠에서 허우적대지 마시고 취사 선택하세요. 이렇게 좀 약간 그래도 다른 핑계를 좀 대드렸는데 맞아요. 네, 연습 안 해서 그런 거 같아요. 또 뼈 때리네. 네, 약 주는 척 뼈 때리기. 네, 이번 깁슨 저는 이게 컬러도 더 취향에 맞고 듣기도 더 발랄한 듯하네요. 한 줄평. 그래, 깁슨은 옳다. 넌 나의 종교. 조폭엽기토끼님이 지금 깁슨의 어떤 뭐랄까 그 예전에 네, 그 네, 네. 향수를 굉장히 많이 그리워하시는 네, 네, 맞아요. 그런 유저분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뭐 바뀌어가는 그런 깁슨의 뭐 행보와 그 밸런스가 잘 맞기를 우리가 이제 뭐 계속 바래야죠. 네, 조폭엽기토끼님 선물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명시부터 네. 한 줄평 드릴게요. 네, 다시 한번 똑같은 한 줄평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라그는 드레드넛이 낫다. 알겠습니다. 드레드넛이 낫다. 저는 그래서 라그가 큰 기타를 잘 만드는 걸 보니까 이 라그의 이니셜이 라지 어쿠스틱 기타가 아니다. 우와,
역시 끼워 맞추기. 그쵸. 장난 아닌데. 라지 어쿠스틱 기타 한 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정말 끼워 맞추는 건 대박이야. 그렇죠. 네, 점수 몇 되면 88. 네, 네 예상과 그렇죠. 똑같은. 맞아요. 네, 예측과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라그는 드레드넛이 좀 더 좋은 사운드를 내는 네, 게 맞아요. 네, 이게 모든 지금 뭐 라인들에서 다 그렇다 보니까 확실히 드레드넛이 좀 좋은 브랜드라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점수를 줄 때 서로 상의를 안 해요. 상의를 하지 않고 딱 적어서 딱 보여드리거든요. 그렇죠. 이게 약간 평균화가 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네네 네, 네. 개인적인 성향이 딱 나오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일부러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점수를 한 명씩 이렇게 하면은 뒤에 주는 사람이 그 거기에 영향을 맞아요. 받을 수밖에 없기 맞아요. 때문에 저희가 애초에 안 보고 쓴 다음에 동시 공개를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계속 비슷하게 아, 비슷하게 하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한 1점 이상 차이 나는 경우 거의 없는 거의 없어요. 네, 맞아요. 거의 없죠. 7점 나오고 막 9점 나오고 이런 경우는 없어요. 진짜 없죠. 네, 네. 맞아요. 그 올해는 좀 또 그런 또 스펙터클한 기어들이 또 나오면 재밌을 것 그것도 같아요. 재밌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자 라그는 어쨌든 큰 기타를 잘 만드는 브랜드인 걸로 네, 네 70만원대에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준 라그의 T318DCE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재밌는 기어들 네.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9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트로가 오늘 예 사랑이었는데 네. 오늘 사랑스러운 연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